2007년 12월 12일 바다를 배경으로 한 김부선 씨의 사진. 김 씨는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가 당시에 찍어준 사진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. 저희 집에서 태우러 와가지고 이동하면서 바닷가 가서 사진 찍고 거기서도 또 낙지를 먹고 그때 이분 카드로 밥값을 냈어요. 하지만 자신이 찍어줬다는 이 후보의 사진은 찾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. 그렇다면 왜 2010년과 2016년 두 번에 걸쳐 이 후보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말을 바꿨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. 주장과 번복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. 사실을 얘기하면 그 사람 매장되고 진짜로 이 적폐 세력들하고 싸울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. 아니라고 해야 된다. 김 씨는 자신의 전과 등을 거론하는 이 후보의 협박성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도 했습니다.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친구인데 너 대마초 전과 많으니까 너 하나 엮어서 집어넣는 건 일도 아니고. 김 씨는 오래전 휴대전화를 바꿔 이 후보와 만나던 2007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의 통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이제 세 번째예요. 더 이상 제가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. 이게 거짓이면 저는 천벌받을 거고 당장 구속돼도 어쩔 수 없어요. 제가 살아있는 제가 증인이에요. 앞서 이재명 후보는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. 마타도와 낭설들이 너무 난무하고 근거 없는 억지 주장에 쉽게 현혹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. 김 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KBS 질의에 이 후보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. 다만 정치인은 억울한 게 있더라도 감수하고 부덕의 소치로 견뎌내야 할 부분이 있다. 김 씨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대응과 반박은 후보나 유권자에게 바라...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.